네, 이번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별 시간입니다.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. 기아의 박찬호 선수입니다. 안녕 비하인드. 때때 인기를 혹시 실감해?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. 나랑 사진 안 찍고 세연이랑 사진을 찍고 그냥 가시더라고. 기아의 우승 소감 한마디 해준다면? 좋아. 원래 눈물은 없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에 눈물이 약한 것 같아. 야수 김도영, 투수 곽도규. 다른 선수들은 다 본인의 능력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도규나 도영이는 발전된 모습으로 승리를 이끌었다고 생각을 해. 많은데 정우, 도연, 도영? 근데 동생들이 날 너무 만만하게 봐서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. 빗 맞아야 안타가 된다는 말이 있던데? 그거 김도영이 프레임 씌웠어. 근데 부정은 못하겠어. 도영이는 어떤 동생이야? 진짜 말 안 들어. 한 번도 내 말에 네 한 적이 없어. 사실 그 욕심으로 지금까지 계속 경기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. 10점 만점에 몇 점? 7점. 3점을 뺀 이유는 없어? 7점이면 후하게 쳐준 거 아닌가? 완벽하지 않으니까.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? 짭찬. 이유는? 진짜 짭이니까. 이제는 그런 것 같아. 아무리 안 좋은 시즌이 있더라도 2할 후반대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. 솔직히 다른 선수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순간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평생 꿈꿔오던 순간이고 방망이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선수로서의 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. 이게 좋아. 그냥 3번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어. 방망이도 잘 치고 수비도 잘하는 그런 선수니까. 항상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. 비하인드에서 박찬호 얘기가 자주 언급됐는데 아니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더라고. 비하인드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? 좋아하면 내 이름 좀 언급 안 해줬으면 좋겠어. 물론 내 얘기를 했을 때 관심이 쏠리는 건 알고 있지만 이름 언급될 때마다 힘들어. 알겠지, PD야?